지난 4일 토요일 한인 노인회관에서는 4대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SFU 한인학생회인 하나다가 마련한 이날 행사에 참가한 많은 한인 어르신들은 게임과 노래자랑 등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흥 시간에는 올해로 100세를 맞은 할아버지가 멋진 노래로 노익장을 과시해 행사장 분위기를 한껏 고조시켰습니다. 특히 이날 점심은 하나다 회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이 한아름 마켓이 후원한 재료들로 콩나물국과 비빔밥을 정성들여 마련했는데 어르신들은 연실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손자 손녀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렇게 맛있는 비빔밥을 준비해가지고 단오날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음식을 베풀고 행사를 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캐나다의 회장 이정우 군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한국의 예절과 전통 문화를 캐나다 사회에 알리기 위해 연례 행사로 어르신들을 위한 단오절 잔치를 주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d we are doing this in order to promote ourselves to the Korean seniors to say live long and prosper. 저희가 조그만한, 뭐 크게는 아닌데 조그만하게 준비해서 그 어른들이 삶의 활기를 되찾고 이민 생활을 좀 더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한편 이날 행사장에는 한인 학생들 외에도 4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봉사하면서 한국의 문화를 배우고 있는 모습이 보는 이들을 흐뭇하게 했습니다. It feels good. It's a different experience from what I'm used to, right? And they're even helping out with the handing in, the handing out the food. It made our like volunteers and the cooks' lives a lot easier, right? It's a good experience. 단오절은 설날,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나라 4대 명절로 모두 새 옷을 갈아입고 여자들은 그네를 뛰면서 창포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남자들은 씨름 대회와 농악 놀이로 하루를 즐기는 날입니다. 올해로 8년째 단오절 행사를 맡아온 SFU의 하나다는 한인 학생들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한편 대학생들이 꿈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로 결속돼 정보를 공유하고 졸업 후 각 분야의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졸업생들까지 참여하고 있는 한인 학생회입니다. 감사합니다.